자, 이제 교재 312페이지 용도 지역에 관한 주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기본 가셔야 돼. 지금 이제 자, 항상 토지마다 깔려 있다라고는 필수적인 관리 계획을 용도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용도 지역도 기본 틀은 뭐야?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건 뭔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절차는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확정이 되고요. 그럼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되면은 그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겠고요. 그럼 이제 그 효력이 뭐냐 했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자 높이 제한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미 본 것처럼 용도 지역은 다른 곳과 다르게 자 무조건 토지에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싶으면 소위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기초 조사 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조사해봐서 이러한 기준에 맞으면 그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나중에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기초 조사를 해서 등등등 이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기준에 맞게 되면 그 해당 용도 지역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변경되면 이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규제가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겠고요. 우리 교재 312페이지 보겠습니다. 의 보니까 하여튼 길면 뒤쪽 봐야 돼. 자,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면 소위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자, 지정도면 고시가 되게 되면 이에 따라 어떤 법적 효과,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지역, 높이 제한의 규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토지형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쵸, 외우지 마요. 이 뼈대 갖고 날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법조문은 항상 용도를 먼저 얘기하고 건폐율, 용적률을 뒤에 얘기하는데 우리 이 표현을 위해서 건물의 크기 규제, 건폐율, 용적률, 용도자 그리고 이 건폐율, 용적률에서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의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뼈대 잡는 거예요. 해서 자, 그 용도적인 종류 21개가 나와 있습니다. 개 짜증나요. 그리고 오늘 제일 첫 시간에 이걸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중요해. 자, 앞에서 공간정보법 얘기를 한번 했어요. 지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토지가 있으면 28개 중에 하나의 지목이 있게 되고요. 자,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형질 변경 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목을 바꾸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용도지역은 관리계 누가 위반한다? 행정청이 위반한다. 주민은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민은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제한도 안 된다고 했어요. 용도지역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지자체가 이 용도적을 결정을 해주게 될 것인데요. 경우의 수가 21개야. 자, 근데 이걸 크게 3개 축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오늘 드디어 볼펜 갖고 온 보람이 있어요. 메모할 기회. 아까 했던 거 다 나가리고 오늘 딱 한 번 메모할 기회 있어요.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거 세로로 나와 있죠? 용도 지역의 종류가 크게 3개 축이라고 도시 지역, 그 다음에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나와 있죠? 나머지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선 3개 축은 뭐라고? 도시 지역,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 환경 보전 지역. 그래서 도시 지역에다가 뭘 쓰냐면 인구 산업 개발 이렇게 쓰시면 좋아. 조그맣게. 도시 지역은 뭘 하자는지요? 인구와 산업이 현재 밀집이 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서 뭘 하자는지요? 개발 등을 하자는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도시 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사람 많이 사는 동네 도시 그거 아니야. 용어 자체가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용어의 정의에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서 개발 등을 하기 위한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도시 지역이라 부른다고요. 그러면 도시 지역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주로 앞으로 뭘 해도 좋다. 건축물에 건축을 좀 해도 좋다. 그 일을 달리 표현하면 자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이 좀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지역이 뭐가 된다? 도시 지역이다. 뭐 그렇다 치고요. 농림지역 밑에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농림지역 어떤 지역입니까?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나와 있죠? 동그라미 치지 말고 색칠도 하지 마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원래 법조문 겁나 길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원래 법조문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지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지능과 산림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렇게 정의한다고 겁나 길어. 한 번도 유사히 단군이 나라 만든 후로 한 번도 이런 지문은 안 나온다고. 의미만 알자고요. 자, 농림업의 지능과 산림보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용도적 크게 두 개 배웠습니다. 도시적 인구산업 개발했었고요. 농림적 농림업의 지능과 산림 보전인가요? 산림보호.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요. 색깔 두 개 입혀져 있어요. 보전, 보호, 육성 나와 있죠. 보전과 보호, 육성을 하기 위한 지역을 뭐라고 한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자, 용도적 세 개로 구분한다고요. 도시 지역 있죠. 인구산업 개발, 농림지역, 농림업의 지능과 산림보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뭐라고요? 보전하고 보육성. 나머지 외우시면 안 돼. 자,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 문화재 보전과 수산작물의 보육성 이딴 거 외우다 보면 뒤져요, 뒤져. 자, 3대 축은 일단 도시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 26회 때인가요? 학기론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한번 쟁점이 됐었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 뭐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 문화재 보전과 수산작물의 보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의 일부이다 해서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의 일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도시지역에 대응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용도 지역의 3대 축이라고요. 일단 뼈대 잡으셨어요. 자, 그러면 관리 지역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절대 자, 이름까지만 외우시고 내용은 외우시면 안 돼요. 원래 내용은 이보다 두 배가 더 길어요. 뉘앙스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관리 지역은 애매한 지역을 가리켜서 관리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어떤 토지, 자 보십시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 뭘 해야 돼? 기초 조사 등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이 도시적 가자니 뭐하고 안 가자니 뭐 있을 때 얘기 때 계획 관리 지역을 지정합니다. 자, 조사해 보니까 농림지역 가자니 뭐하고 안 가자니 뭐 있을 때 이때는 생산 관리 지역을 지정합니다. 한편 어떤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자연환경 보전적 보전 보육성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했을 때 뭘 지정한다? 계획, 보전관리지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시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게 3대 축이고 도시지역 가자니 뭐하고 안 가자니 뭐한 땅을 계획관리, 농림지역 가자니 뭐하고 안 가자니 뭐한 땅을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가자니 뭐하고 또 안 가자니 뭐한 지역을 뭐라고 한다? 보전관리. 이렇게 뉘앙스로만 여긴 기억을 하셔야 절대로 디테일한 내용 한 번도 지문 이게 엄청 축약을 한 거라니까요. 길어서 시험에 되지 않습니다. 대신 뉘앙스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크게 봐서 행위자 나중에 건폐율 용도전을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보십시다. 가장 베이스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셋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미리 외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가장 규제가 셉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 볼 거예요. 자, 그럼 응용 들어가야 돼요. 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와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뭘까요? 보전관리. 왜? 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유사하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생산관리가 될 테고 그 중에서 가장 개발의 개연성이 있는 땅은 계획관리. 이렇게 뼈대 잡아주실 거. 자,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 세분된 걸 이제 분석을 해야 돼. 도시지역은 어떤 지역? 인구, 산업, 개발 이렇게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돼서 개발을 하지 않는다. 개발이 뭐야? 건축물의 건축이 가장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기초예요. 해서 자, 지금요 도시지역은 16개로 세분할 수 있는데 크게 4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해서 주, 상, 공, 녹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는데 일단 주거지역은 단순화시켜서 주로 주거용 건물 위주로 시야를 지어라 라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정해 놓은 땅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상업용 건물 위주로 지어라, 공업지역은 공업용 건물 위주로 지어라, 그리고 녹지는 상대적으로 개발을 억제하는 토지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해서 지금 이제 세분화된 종류를 볼 텐데 크게 가야 돼. 도시지역 16개인데 그걸 크게 다시 4개로 구분하면 주상, 공, 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한편 주거지역은요 총 6개 다시 크게 3개로 분류하면 전, 일, 준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용주거, 일반주거,
좋은 주거 이렇게 세 분에 아 여기 이름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뭐 최사원이면 어떻고 최순실이면 어떻겠습니까? 자, 별 의미 없다고 이 용어 자체에 막 현혹이 돼갖고 이게 왜 전용 주거 지역은 자 양호한 주거 환경일까? 자, 일반 주거 지역은 왜 편리한 주거 환경일까?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종류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역이 16개가 된 것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예를 들어 이런 얘기 합시다. 어떤 집구석에 애가 16명이야. 어마어마한 집안이죠. 그때 애색이 태어날 때마다 이름을 다 지었을 거란 말이야. 지을 때마다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을 거라고. 오래 살아라부터 시작해서 돈 많이 벌어라 등등등. 근데 막상 실질적으로 16명을 섞어놓고 보면 그게 그거란 말이죠. 해서 이 용어 자체 너무 진지하게 가지 마시고 이게 말 그대로 구구단이야. 개짜증나. 이거 이제 하기 싫어 죽겠고 할 때마다 그런 분도 있어. 내가 삼수인데 이걸 해야 되겠냐고. 삼수도 하셔야 돼. 닥치고. 모든 얘기 시작은 용도 지역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하여튼 다시 분석하면 전용 주거지역 1종과 2종 구분하고요. 단독주택 중심으로 주로 지어라 라는 땅이 제1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2종 전용 주거지역. 그러니까 내가 땅 갖고 있는데 내 땅을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지정을 해놨어. 그러면 나는 거기서 주로 어떤 거 공동주택을 지을 의무가 있다. 건물 짓고 싶으면 그렇게 지어라. 이런 취지가 되겠네요. 자, 일반 주거지역 1, 2, 3종으로 분류가 되죠.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구분하고 이때 저층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배경 설명으로서 4층 이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 주거 용도로 쓰이는 것을 얘기하고요. 해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설치가 금지가 된다. 뭐 이런 해석도 할 수가 있는데 아 이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30년 동안 뭐 그렇다 치고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 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한편 좋은 주거지역 주거기능 외에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좋은 주거 자 어떤 토지를 주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상업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사람들이 아마도 주로 어떤 용도로 상업 용도로 활용이 될 것이다. 돈을 더 많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 이 좋은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규제할 때 상업적과 유사하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건축법을 봐도 상업적 할 때는 꼭 좋은 주거지역 같이 튀어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해서 자 이렇게 주거지역 전 1준 크게 3개 그리고 전용주거는 1종과 2종 2개 일반주거는 1, 2, 3종 3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업적 가볼까요? 중심상업적 절대 잊지 마요. 예, 어마어마한 땅이죠. 중심상업적 엄청 비싼 땅이고 고층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일반상업적 거의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땅이 뭐가 되고 중심상업적이고 그보다 조금 처지는 지역이 뭐가 된다? 일반상업적. 지금은 이제 그 목적 지정 기준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 끝이 없고요. 이름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린상업적과 유통상업적 나와 있는데 근린상업적 그냥 재래시장 생각하면 좋아요. 재래시장 유통상업적은 도매시장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과 도매시장 어디가 더 건물이 높습니까? 도매시장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나중에 향비 제한을 분석을 하게 되면 유통상업적이 근린상업적보다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옛날에 문제 구성할 때 이런 것도 나왔어요. 이 상업지역은 전일준으로 구분한다 해서 틀리게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좀 유치한 질문인데 지금 공업지역도 전일준이고 아까 우리 주거지역도 전일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4개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이렇게 봤었고 공업지역 전일준 주로 중화공업 전용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일반공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은요 경공업 외 주거 상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해서 우리가 이제 상업 지역 하면 항상 준 주거 따라와야 되고 같이 또 준 공업도 따라와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공업 지역까지 살펴봤고요. 녹지, 자, 생포 뭐 이런 순서로 하는데 자연 녹지 아 겁나 길어요. 이제 어차피 이거는 의의는 시험에 안 나와. 대신 뉘앙스는 알고 있어요. 자연녹지 거기서 제한적 개발 이런 표현 쓰거든요. 생산녹지 개발 유보 보존녹지 보존 이런 게 키워드라고 해서 녹지 세 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요 보존녹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헷갈려 이게 더럽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이 용어 때문에 자연 녹지가 규제가 센지 보전 녹지가 규제가 센지 이게 가물가물해지게 돼. 당연히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은 자연하자는 게 아니라 보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보전 녹지가 더 규제가 세다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적 16개 관리적 3개 그리고 농림과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 총 합치면 총 21개의 경우수 이게 바로 용도 지역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국가에서는 아까 자 관리객 중에서 용도 지역 무조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소위 이반 결정 과정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적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이 지정되게 되면 지정면을 고시가 된 날부터 발생하는 법적 효과,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제한 등의 규제가 발생이 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게 제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용도적 종류 따져먹는 거. 그래서 자 지금 보통 이제 옛날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땅 좀 갖고 있다 그러면 하 뭐 밑도 끝도 없이 모변 티내는 사람들 무조건 뭐라고 그래 몇 평인데 라고 그 없이 사는 티내면 안 됩니다. 용도 지역을 물어봐요. 용도 지역을 우리 어머니도 지금 몇천 평 땅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재벌이냐? 아니야 아니야 그 평당 2만 원인가 15,000원이야 몇천 평이 뭐해 그거 아무 쓸모도 없는 거지 시골에. 자 그래서 거기는 자연환경 보호전이죠. 근데 만약에 상업적이다 그럼 명동 뭐 몇천에서 억대까지 간단 말이에요 땅값이요. 그래서 모든 토지에는 항상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21개 중에 하나가 있게 된다고요. 해서 나중에 보게 되면 업소도 있다라고 아예 법에서 의제를 하게 됩니다. 해서 자 그래서 앞으로 땅 얘기 토지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된다고요. 용도 지역이 무엇이고 문제를 구성할 때도 이 문제 토지의 용도 지역이 무엇이고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의 종류를 기억하는 거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든 뭐 두 번째로 간에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줄줄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순서라든가 이 대강의 뉘앙스는 판단을 하고 있어야지 법조문을 읽어갈 때 문제가 터지잖아요. 이 용도지역의 개념을 잡지 못하게 되면 뒤에 무슨 용도지역 하게 되면 뭐 감이 전혀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게 이제 제일 따분한 거야. 뭐 임팩트도 없지 포인트도 없지 그냥 주구장창 그래서 외운다고 해서 시험에 직접 나오는 것도 아니야. 이 중에 유일하게 시험에 나왔던 것은 계속 학계론도 그렇고 공법도 그렇고 유일하게 물어본 건 자연 환경 보전지역 보전하고 보육성 뭐를 아 모르지 보전 보육성도 그것도 못 외운다니까 자기 대가리 수준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때 키워드는 뭐라고요? 보전하고 보육성. 그리고 요즘에는 잘 안 내는 문제인데 옛날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16회 때 자연환경 틀린 걸 고르시오라는 문제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생태계, 상수, 문화재 보존과 관광 차원의 개발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서 이렇게 틀리게 뽑았던 적이 있다고 수산 차원의 보육성이라고요. 근데 그걸 외우자는 게 아니라 보전하고 보육성 이게 맥시멈이라고 더 이상을 외우는 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어쨌든 지금 여기 용도지역의 종류, 토지 종류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고요. 그리고 1년 내내도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할 텐데 힘든 부분이 이게 하나가 되겠고 자 이제 그런 전제에서 313페이지 자 보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 용도적 지정 절차 등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자 해서 그래서 용도적 지정 절차 원칙 보니까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 세분 등을 하고자 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라고 돼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야, 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초 조사해야 됩니다. 주민 의견을 듣는 공고 열람해야 됩니다. 지방 의견 청취해야 된다고요. 아, 이 지역은 보존하고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연환경 보호전지역으로 지정합시다.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이 지역 자연환경 보호전지역 지정하려고 하는데 야구르시죠? 라고 주민의 의견 들어보고요. 지방 의견 듣고 이반 협의심의 등을 걸쳐서 그 지역을 자연환경 보호전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요. 아 결정을 변경을 하고 싶어 그러면 다시 이반 결정 절차 거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동그라미 두 번째 여기 이제 출제 포인트인데 요즘엔 너무 유치해서 안 내고 있어요. 용도지역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없다인데 옳은 표현이 없다.
자, 용도 지역은 21개 중에 하나만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론 정책론 영역에 가게 되면 그 이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위 지역 지구제를 논하면서 그때 맨날 나오는 게 용도적 지구를 묶어서 지역 지구제로 부르거든요. 학계론에서. 자, 그때 한 소리 중에 하나가 이거야. 용도 지역끼리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틀린 표현. 안 돼요. 용도 지역은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을 정하는 거야. 바로 비교해 볼까요? 밑에 가봐요. 거기 이제 행위제한 내용을 보니까 일종 전형 주거적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밑에 자연환경 보호전적 20에 80 나와 있죠? 개판이잖아. 어떤 토지가 일종 전용 주거적이면서 자연환경 보호전적이라고 쳐봐. 그럼 건폐율 얼마를 적용할 거야?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변경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토지가 일종 전용 주거이면서 자연환경 보호전적이다. 이런 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쟁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 공법 영역에서는 좀 출제가 더딥니다. 워낙 쉽기 때문에. 비교해서 나중에 용도 지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용도 지구는 어떻다? 중복하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 중복 지정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일단 포인트가 되겠고, 나중에 용도 지구끼리는 자, 요건 꼭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높이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고도 지구 지정하고, 용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또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중복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드시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중복 지정도 가능하다. 용도 지역은 반드시 지정해야 되지만은 중복 지정은 안 된다.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을 지정할 수 있다. 요렇게 잡아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례라고 해서, 자, 이게 또 시험에 뜨죠. 이것도요, 지금 양을 너무 많이 늘려놨는데, 하여튼 여기서 보겠습니다. 다시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국가에서는 땅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용도 지역부터 지정을 해야 된다. 무조건. 그게 내 땅이든 내 땅이든 가리지 않고, 국가든 국공유지든 아니든 불문하고, 무조건 대한민국 땅이 열리게 되면 무조건, 하늘이 열리면 무조건 용도 지역부터 지정을 해야 돼요.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거기 페이지 제일 하단부 볼까요? 하단부에 그 특례 찾으셨어요. 1번 점은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21개 중에 가장 규제가 센 땅이 뭐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제 굳이 법조문 그대로 가게 되면 없어도 무조건 뭐가 된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서, 자, 지금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소위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시간 억수로 많이 걸립니다. 전신성형입니다. 전신성형이야. 그러면 미리 그 수술하기 전날부터 그냥 처먹는 것도 참아야 되고 등등등 온갖 과정을 다 거쳐야 돼. 미리 마취도 맞아야 되고 등등등 겁나 복잡해. 시간 많이 걸려. 자, 모든 토지용 규제, 용도 지역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 경우가 있어. 급한 경우가 있어. 국가적으로 빨리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예, 이때 바로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지 찾으셨죠? 교재 313페이지 원칙 밑에 예외, 특례라고 해서, 자, 공유수면 매립지 나와 있죠? 색깔 입혀져 있는 게 잘 찾아보면 어디 있나? 같으면 찾으셨어요? 같으면? 컬러가 아니라 잘 안 보여요?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지 첫 번째 줄 끝머리에 같으면 나와 있죠? 네. 그 밑에 줄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나와 있죠? 네. 처음 외우시는 겁니다.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뭔데? 아, 모르지.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아, 왜? 아, 모른다니까.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걸 외웠다고 치십시다.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하여야 한다. 틀렸죠?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공식을 잡아야 돼.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뭔 소리지도 모르고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는 중간 얘기를 살을 붙이겠지만은 포인트,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하여야 한다. 이거 틀렸죠? 그냥 의제를 해버리는 거야. 따로 지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요. 외우셨죠? 공유수면, 아, 어차피 금방 잊어먹을 거예요. 스트레스. 그냥 일단 외우라고.
이게 대박이라니까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서 기억에 남을 건 저처럼 이렇게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그 금과 옥조 같은 기가 막힌 얘기, 이런 이대업 시장, 성남시장 얘기, 이명박 시장의 천호 어떻게 개발하는지 이런 것들 하나도 생각은 안 나고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 이런 것만 떠오르게 돼 있다고.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물론 같으면 제일 중요한 이슈, 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복잡하게 내지 않아 해서 자 볼까요? 공유수면, 자 바다입니다. 바다 메꿔,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어요. 바다를 메꿨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해야 된다고요? 네. 어떤 절차?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 메꾸고 나서 한 5년쯤 지나서 물어봅니다. 잡초가 무슨 일 잘하고 있어? 뭐 하냐? 이제 바다 메꾸는 뭐 하는 짓 그러냐? 아, 지금 용도적 지정 중이야. 이지랄 한다고. 용도적 지정하는 게 어렵다고요. 아까 토지적성 평가, 환경성 검토, 뭐 재취약성 분석 뭐 이런 거 그거 한 건에도 몇 년씩 걸린다고요. 우리 옛날에 그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할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절차를 다 생략을 해버린 거야. 특례 조항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기본 법 체계에서 환경성 검토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그 환경성 검토 한 번 들어가면 그것만 4년 걸려요. 이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어떻게 알아? 뒤지게 연구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특례종이 없으면 4대강이 뭐 사업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용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하려면 10년 걸립니다. 근데 바다 메꾸는 건 뭐 하는 짓거리냐?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바다를 메꿀 때 아무 이유 없이 메꾸진 않겠죠. 여기 뭐가 있을 거라고요? 매립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이웃하고 있는 토지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용도 지역이 있겠죠. 용도 지역의 기준점, 내용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단순하게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인구산업 개발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여기다가 주택용지를 개발을 하고자 한다. 택지개발지구를 지정. 주택용지를 위해서 바다를 메꿨다. 그럼 같다고 보는 거죠? 용도 지역의 내용하고 매립 목적이 똑같죠? 똑같으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그냥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근데 이렇게 예시지문까지 나오지도 않아. 시험지문 이렇게 나와요. 공유수면,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해야 된다.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요. 다르면 어떻게 돼요? 다르면 혹시? 이방 결정 과정 거치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이방 결정 과정. 반만 같으면. 이반 결정을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틀린 것을 고르셔든 옳은 것을 고르셔든 항상 공유수면 같으면 이걸 갖고 답을 뽑아요. 옳은 것을 고르시면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틀린 것을 고르시면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 절차를 거쳐야 된다. 라는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되셨죠? 이게 이제 한 4, 5년에 한 번씩 나온 답이에요, 이게.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생각하지 마세요. 경우에서 이걸 막 응용하는 문제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소화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 평균적인 문제, 15일차는 극단적으로 내는 문제 말고, 대모하는 문제 말고, 남들 개나 소나 붙을 때 그냥 발을 살짝 걸쳐갖고, 나도 모른 척, 어떻게 붙었냐? 그냥 기본서 30번 읽었어. 뭐 이렇게 개구라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개별법 중에서 거기 택지 개발 지구 나와 있죠?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두 개 나와 있는데요. 실제 우리 시험용에서는 택지 개발 지구 요것만 유일하게 답입니다. 자, 보십시다. 도시적 의미가 뭐 있었죠? 도시적이 어떤 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서 개발 등을 하자는 지역이 뭐가 된다? 도시 지역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러면 자 택지 개발 지역은 뭐야? 인구의 집중을 예상할 수 있는 지역. 그러면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이라고 해서 산업의 집중을 예상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취지라고요. 해서 어떤 지역을 조사해 보나마나 얘는 이방 결정 과정 거죠. 무조건 도시적이 될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아 당연히 이방 결정 과정을 거쳐야 돼. 근데 빨리 신도시 만들어야 되거든. 택지 개발지구 빨리 공단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거기는 특별히 어떻게 하자? 그냥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자. 해서 지금 딱 두 개만 끊어가면 공 있으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택지 개발지구 도시적 결정구식 이제 딱 여기까지만 사실 외우면 돼.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근데 혹시나 싶어서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도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다시 천천히 가볼까요? 자, 용도지역은 뭡니까?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뭐예요? 자, 절차가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지금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든가 택지 개발지구, 인구 집중을 예상할 수 있죠?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은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요 얘기 요렇게 정도. 그 중간 얘기는 지금 안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행위제한 나와 있죠. 자,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등 자, 조례에 따른다. 자, 요건 이제 어디에서? 중개사법이 주로 논의가 되죠. 중개사법 가게 되면 확인설명서 영역에서 자, 나오는 게 용도지역, 지구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 등 개업 공인중개사가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서 작성한다. 소위 기본 확인사항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때 자, 범필 용적률은 시군 조례를 확인해서 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중개사법 영역의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 치고 여기서는 자, 범필과 용적률 숫자 외우셔야 돼. 해서 보니까 이게 이제 범필 556657 나와 있고요. 상업적 9878, 공업적은 777, 녹지 이하로 주로 20% 이하인데 계획관리적 40%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용적률은요, 100%, 150, 200, 250, 300, 500. 이게 주거적 6개. 상업지역 1500, 1300, 900, 1100. 공업지역 300, 350, 400. 녹지는 100, 18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시적 외지역 주로 80% 이하인데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라고 되어 있죠. 해서 이게 거의 10년에 9번 정도 출제가 되는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출제가 되는 그런 이슈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이게 날씨 흐린 날 뭐죠? 가시면서 56657, 9878, 777 이게 이제 중얼중얼 하시게 되면 참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외우실 때는 이렇게 가셔야 돼. 이게 이제 용도적 순서를 외우고 있으면은 이 56657을 외워도 되는데 지금 공부를 하실 때는 1종 전용 주거죠. 50에 100, 2종 전용 주거죠. 50에 150, 1종 일반 주거 60에 200, 2종 일반 주거 60에 250, 3종 일반 주거 50에 300, 준주거 70에 500. 이런 순서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용도 지역까지 종류를 외울 수 있고, 나중에 용도 지역의 종류가 숙달이 되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5, 6, 6, 7 이런 식으로 외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 공부하실 때는 용도 지역의 종류까지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몫에 제일 힘든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 가시게 되면은 이 건폐율 용적률 겁나 많이 틀린 수험생들 엄청 많이 틀려요. 될 것 같은데 막상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해서 이 건폐율 용적률. 자,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90에 1500, 일반 상업지역 80에 1300, 자, 그 다음에 근린 상업지역 70에 900, 유통상업지역 80에 1100 나와있죠. 해서 아까 재래시장이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도매시장 이렇게 봤단 말이죠. 해서 유통상업지역이 훨씬 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공업지역 전일준 순서에 따라서 70에 300, 70에 350, 70에 4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녹지 20에 100, 생산녹지 20에 100, 보존 녹지 20에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터가 뭐가 된다? 보존 녹지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요. 관리지역 자 계획관리가 40에 100이고요. 생산관리 보존관리 각각 20에 80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20에 80이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20에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21개에 따라서 지금 규제가 3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소위 용도 제한의 문제 약 2년 내지 3년 한 번씩 구성되는데 그건 풀 수 없어요. 학원 강사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제1종 전용 주거지 금지되는 건축물이 뭐냐? 그걸 어떻게 외우냐고. A4용지 딱 반씩이에요. 21개가 A4용지 반씩해서 어마어마한 약이야. 계획관리적은 A4용지 한 두 페이지 넘어요. 거기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뉘앙스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종 전용 주거지는 단독주택 위주로 지어라 라는 정도.
그다음에 이종 전용 쪽은 공동주택. 그래서 상식으로 가는 건 별개 문제로 용도 제한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자체를 외우는 것은 불능입니다. 그럴 시간에 건필 용도를 더 숙지하시고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농림지역 20에 80이고요. 자연환경 보호전적 20에 80이죠. 또 같네요. 또 같아요. 아니에요.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용도 제한이 다른 거예요. 다 쓸 수는 없지만 용도 제한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자연환경 보호전적에서는 단독주택 설치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자연환경에 뭐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사족이 많아. 아이엠병아 산속에다 집 짓는데 자연환경에 피해를 어떻게 안 줘? 아니, 그런 식으로 용도 제한에서 달라진다고요. 지금 농림지역, 뭐 자연환경 보호전적, 뭐 예를 들어서도 자연녹, 생산 보전녹지도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잖아. 28집들을 그게 아니라 뭐가 달라진다. 용도 제한에서 달라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요 세 가지 규제를 조합해서 경우의 수를 만들다 보니까 몇 개? 21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그게 바로 용도 지역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더럽게 어려워요. 해서 일단은 시험용으로 이 페이지에서는 아 특례까지 가볼까요? 지금 도시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전 녹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보전 관리. 자, 이 세 개가 법조문에 나와 있는 순서이거든요. 이 세 중에서 주로 답을 뽑는 게 뭘까요? 한번 찍어봐요. 이게 법조문 순서라고요. 1번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게 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2번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전 녹지, 3번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전 관리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법조문 순서가.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과거에 답을 뭘 뽑았을까요? 찍어보라고 출제위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평생 수험생이에요. 수험생.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보전 관리 나와 있죠? 왜 예를 냈을까요? 지금까지 시험에서 유사 이래로 계속 예 세 개가 나오는데 틀리거나 맞거나 답을 뽑을 때는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은 보전 관리 옳은 걸 고르셔 답이고요.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은 계획 관리 틀린 걸 고르셔 답이고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은 생산 관리 틀린 걸 고르셔 답이라고. 뭔 얘긴 거 아니? 자, 앞으로 이제 공부해 갈 때 테크닉인데요. 어떤 주제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다섯 개가 중요해. 다섯 번째가 중요해. 공법은 엿먹으러 낸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거꾸로 수험생 교재 만들 때는 웬만하면 제가 제일 뒤에 있는 걸 제가 앞으로 땡겨요. 택지 개발 지구가 그런 케이스예요. 제일 뒤에 있어요. 나머지 엄청 길고 복잡하고 제일 뒤에 택지 개발 지구 숨어 있다고. 그럼 출제위원들은 택지 개발 지구 제일 밑에 있는 것만 끊임없이 낸다고. 왜? 법조문 순서로 공부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것도 그래요. 다 똑같은 내용이야. 용도지역이 지정되려면 자연환경 보전적, 도시지역이 세분되려면 보전 녹지, 관리가 세분되려면 보전 관리. 근데 출제들이 매년 이 문제를 계속 내는 게 아니라 2년에, 3년에 한 번씩 낸다고. 그 중에서 제일 뒤에 숨어 있는 자식이 누구야?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을 때 이거라고. 그러니까 출제들은 그걸 끊임없이 답을 내고 10몇 년을 통계를 뽑게 되면 얘들은 관리만 사랑해. 편해, 얘를 특별히. 아니, 요거는 이제 제가 계속 수업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이런 것들을 계속 내왔는지 모르죠. 올해는 또 도시 용도지역이 정하지 않으면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구조를. 법조문의 구조를 제가 설명을 중간중간에 드리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 지금 뭘 보셨어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공부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용도 제한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314페이지에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제목이 좀 잘못 입혀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